똑같다. 아, 우리 이게 썸네일로 하자. 저 발레 시청이요! 주인님, 저 발레미에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사람 다 쳐다봐. 아, 여기 미미 왔어요. 미미 아뜰리에. 미미 아뜰리에요! 조용히 해, 내가 말해. 네! 아, 네! 제 거예요, 풍궁이. 귀엽죠? 네, 이거 제가 진짜 도생했어요. 아, 조용히, 조용히.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말쑥이요. 아, 얘는 붕붕이요. 좋네, 역시 가나무. 발렘도 내고. 아까다가 뒤에 전부 다 켰죠? 아, 그거 옛날에 제 짱구 매니저님이 찍었어요. 짱구 매니저님이 그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언니, 저기 올라가면 조용히 해야 돼, 이제? 응. 나 진짜 조용히 할게. 아, 할 말이도 안 할게. 너 중팔리게 안 할게. 오, 오, 새고 냄새 나, 새고 냄새. 우와, 왜 여기 방이 하나하나씩 돼 있어? 여기 VIP실이야. 언니, 진짜? 나 근데 신발 언니 거 신어야겠다. 응. 근데 원래 슬리퍼 신고 왔는데 슬리퍼 신고 왔네. 언니 염색 뭐 하고 싶다고? 나 까만색. 까만색. 진짜 흑발로 가자. 오늘 미모를 애적도. 저 이제 염색 안 하려고요. 조숙한 박덕자로 돌아올게요. 오,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요런. 나 이제 더 있어. 너 만날 자신이 없어. 나 붙잡지 마. 붙잡지 말라고. 나 이제 너를 볼 마음이 없어. 나 너 헤어지고 싶어. 붙잡지 말라고. 지출되지 말라고. 지출되지 마. 그래, 나 자꾸 붙잡고 안해줘. 드디어 염색한 것 같아. 드디어. 맨날 내 머리만 보면 염색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요. 내 머리를 되게 싫어했어. 여기가 저의 직장입니다. 쉬는 날에도 이래. 이렇게 진짜 부지런하게 사는 거면 남자친구. 그래도 남자친구 없구나. 응,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뭐. 엄청 남자친구 생기는데. 또 내 주변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헤어비는 너무 먹어서 없고. 여름이는 그냥 없어. 톡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나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나 목이 어디 갔지? 수건으로 덕자 얼굴 좀 가려주세요. 아, 기웃, 싫어요. 기웃, 기웃. 아, 싫어요, 싫어요. 우와, 오늘 보름달이 떴어요, 선생님들. 강호동님 아니야? 수면명수 보는 느낌인데, 기웃, 기웃, 기웃. 나 왜 이렇게 생겼지? 탐욕의 항아리 중에선 덕자가 제일 예쁜 듯. 저 팔개달만로 기웃, 기웃. 달림 달림 제소원은 세계의 평화예요 달림. 달 아니에요. 동화 동화 그냥 빨리 떠. 아따 그 오징어 먹물도 많이 나오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내 얼굴이 너무 웃겨. 이 얼굴만 어떻게 참을 수 있지. 내년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달 아니에요. 소원 빌지 마세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서 너무 감사한데 고생이 많다. 한쪽이 언니가 아니어서 하필 너랑 닮은 꼴이 자연인이라서 미안해. 얼만큼 다르지? 그만큼? 응. 왠지 좀 잘할 것 같아. 1점 다르다 그러면. 왜? 1점밖에 안 돼? 내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아, 그래, 내 걸로 연습해. 진짜지? 어, 언니잖아. 알았어. 9시에 우리 선생님 올까? 왜? SOS 처음 할 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덕자야 헌팅 좀 당하겠다. 남자들이 흑발 좋아해. 강남 한번 돌아다녀보자. 아, 싫어. 코로나 걸려. 덕자가 이렇게 이뻐나?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언니. 아니, 여기서 예쁘게 나와. 아니, 예쁘게 나와. 어, 장난 아니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달라졌어. 예쁘죠? 어, 장난 아니야. 언니. 뭐? 우리 선생님 이제 올 거야. 아, 정말? 응. 아, 진짜 생겼어. 똑같다. 아, 잠깐만, 이상해. 이쌤이다. 똑같이 생겼어. 아, 우리 이게 썸네일로 하자. 아니, 스타일링도 너가 친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해줬어요. 진짜 닮았죠? 진짜 비슷하다. 어, 둘 다 키도 크고 얼굴형이랑. 이게 실제로 봐도 닮았다니까. 안녕하세요. 기획쌤 준작이래.
아 여기 엄청 팬 많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무서운 사람은 아니다. 나 무서울 줄 알았어. 내 본인의 속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편이어가지고. 너 솔직했죠.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스케줄 추가돼가지고. 힘내. 어 고생해. 더 건어 연구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경문 씨 문생긴 덕자 이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